경란도로 오세요. 문종이 왕이 되자 다들 기쁨에 들떠 있었어. 임금님의 성품은 참 너그러우셔.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나란 일을 시작하자마자 호통을 치는 거야. 나라를 다스리는데 황금 의자는 필요하지 않지. 문종은 훌륭한 신하를 귀하게 여겼어. 문하 세종을 맡아주시오. 나이 많은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문종은 최충을 믿고 의지하며 뜻을 펼쳤어. 부족한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충은 자기를 믿어주는 문종에게 충성을 다했지. 백성들은 살기 좋고 나라는 발전했어. 가을 추수가 끝나고 11월 15일에 고려의 가장 큰 축제 팔관회가 열렸어. 개경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 갖가지 춤과 노래가 화려하게 펼쳐졌어. 팔관회 날이면 멀리 외국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어. 중국의 송나라 상인도 오고 여진족 추장도 선물을 가져왔어. 일본에서도 동남아시아에서도 멀리 아라비아에서도 상인들이 찾아왔어. 이 날은 고려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온 세상에 알리는 날이기도 했단다. 외국에서 오는 상인들은 배를 타고 와서 개경 근처 병란도에 닻을 내렸어. 송나라 상인들은 비단, 책, 약재를 가져왔어. 여진족 상인들은 은과 동물의 털가죽을 가져왔지. 아라비아 상인의 배에는 수은과 향료, 산호 같은 귀한 물건들이 가득가득 실려있었어. 외국 상인들은 가장 좋은 것은 궁궐에 바치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팔았어. 고려 인삼과 청자와 종이는 외국 상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지. 선배랑 모시, 먹, 돗자리, 부채 같은 것도 사갔어. 흥겨운 축제가 열리고 멀리 외국에서도 상인들이 찾아오는 나라. 고려는 참 살기 좋았나 봐.